잡힌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좀 있네. 미키 입니다. 갓띠야. 자, 오늘 컨텐츠 뭡니까? 오늘은 이제 쏘가리. 지금 쏘가리가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유명한 포인트. 횟집 사장이 쏘가리를 몇 분 안에 잡을지. 쏘가리는 뭐 찾기 쉬운 거예요? 아, 찾기가 어렵지, 쏘가리는. 지금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동네 사람이니까 대충 어디에 쏘가리가 잘 나오고 요걸 좀 잘 알겠네요. 아니, 그럼 이쪽에, 여기는 네. 덕천이라고 엄청 유명한 포인트야, 이쪽이. 자, 포인트 알파벳 얘기해 주세요. 그 빨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으러 가요. 지금 고기 지금 나올 시간이 아니 앞으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형이 스스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포인트 뜻 얘기해 주세요. 뭐 그 저 저 자리 좋은 데가 포인트. 쏘가리 낚시 와후. 와후. 사람들이 좀 있네. 뱀 아니야 뱀? 진짜 뭐 노르웨이나 알래스카에 온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로. 와, 대박이다. 형님, 찍을 때 이거를 그 낚싯대를 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다 펴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낚싯대 펴는 거야. 그냥 펴놓으면 되지. 아, 참. 어? 왜? 아씨, 잘못 갔. 자, 바다 낚싯대가 들어가 있는데? 아, 저번에 바다, 잠깐만. 아, 쏘가리 때 있다. 아, 다행히 있네, 같이. 아, 바다 낚싯대랑 네. 민물 낚싯대랑 달라요? 아니, 쏘가리 낚싯대는 이렇게 작은 거, 이것도 바다에서 해도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하는 거. 이것도 강에서 해도 되긴 해. 형이 안 가져와야지 이게 각이 나오는데. 가져와 버렸네. 아니, 한 대로 해, 두 대로 해. 형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그러면 형 뭐라 그랬어요? 한 대 맞는다 그랬지. 그럼 한 대로 하시죠. 아니, 두 대 있으니까 두 대로 해. 아, 그냥 맞는 거에다 비교를 해, 여기다가. 야, 여기 뭐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느낌이네. 약간 또 뒤에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고, 요 옆에 흐르는 게 순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갠지스 강이라고 해야 되나, 인더스 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미키강수 TV가 아니라 진짜 무슨 디스커버리 채널 그런 느낌이네. 요거 중에 또 쏘가리가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어요? 아니, 뭐 색깔마다 다 틀린데 네. 그냥 뭐 그냥 바꿔가면서 던지면 잘 물더라고. 아주 뭐 전문으로 제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너! 제끼고 잠깐 다시. 감아야지. 잡힌 것 같은데요? 향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향어 한 50cm짜리 아니에요? 향어? 여긴 향어가 없어. 아, 어. 사장님 이거 도, 잡힌 거예요? 돌에 걸린 거라고. 이거 형 언제 잡힐지도 모르니까 이거 저기 뭐야 잡히면 그때 켜자고 카메라를. 이거 영상 낭비 엄청 되겠네. 야야야 빨리 까봐 빨리 빨리 잡혔다고요? 잡혔다고. 와 갑자기 잡히네. 잡혔어요? 몇 번 안 잡혔어. 와 햇빛이 잘 안 보이는데. 와 오우. 네. 진짜 법문이다, 법문이야. 법문이 여기 다양수거리.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지금 아까, 지금 뭐, 멀리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잡고 있었잖아, 내가. 네. 니 지금 저 멀리서 뛰어왔잖아. 충격 찍고 있어갖고 힘이 다 빠졌네, 쏘가리가. 아. 왜, 왜? 쏘가리 놓쳤어. 잡았는데? 아, 들어가서 잡으라니까요, 지금. 저걸 어떻게 들어? 아, 불량 나온다니까요, 형. 한 번만, 빨리. 물에 들어가 봐요, 빨리. 야, 저거 놓치면 어떻게 잡냐고. 들어가. 놓쳤어요, 지금? 들어가. 빠져! 아. 응.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있네. 들어봐요. 이거 봐. 잠깐 내가 잠수를 할게. 아니 그러니까요. 할 때 한 번에 잠수를 해서 그림을 뽑아야 아니, 되는데 30분 아니면 안 되나? 지금 젖어 있잖아요. 위통 벗어야 지금. 다시 놓고 야야 나 이거 다시 제... 이걸? 네. 그냥 도망가지. 안 돼 안 돼 이거는 못 잡아. 와. 야, 잡았어. 와. 야. 아니 이걸 낚싯대에서 왜 놓친 거예요? 어? 왜 놓친 거예요? 아니 빠졌어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Alright, alright, alright. 결국에는 쏘가리를 잡았긴 잡았는데. 잡았지. 이렇게 잡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손으로? 나도 처음인데. 아니 멀리서 끌어내다 보니까 네. 애가 힘이 다 빠진 거야 지금. 그래갖고 목이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거 봤지? 이거 찍혔어? 그거 못 찍었어요. 얘가 바로 앞에서 떨어졌는데 여기 돌 옆에 껴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낚시를 우리가 5시간 만에 잡힐지 6시간 만에 잡힐지 1시간 만에 잡힐지 이거를 우리가 다른 촬영도 해야 되는데 계속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게 도시어부나 뭐 이런 방송국 장비들은 이제 이게 많으니까 계속 켜놓고 이제 잡히면 그 장면만 10시간 찍고 그 장면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잡혀야지 킬 수 있는 상황이 열악하니까. 아... 아니 근데 나 어떻게 여기 앞에서 떨어져도 나는 잠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보고 하라 그래갖고 내가 일부러 들어가 본 거거든? 아니 나는 못 잡을 줄 알았어. 아니 썸네일 쓰게 앞에 점프 빵 해가지고 이왕 잡더라도 점프 빵 해서 잡으면 아니 그렇게 하면 무조건 도망갔지. 내가 살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잡은 거지. 이게 돌 옆에 딱 껴있더라고. 나도 잡을 줄 몰랐다니까. 아, 그래도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거야 그냥 솔직히. 아니 나 들어가긴 싫었죠. 아유 들어가봐야 못 잡는데 어떻게. 근데 저게 잡힐 줄 알았냐고 내가. 아, 형도 몰랐다고. 나도 몰랐다니까. 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쏘가리 잡는 사장님. 쏘가리 손으로 잡는 사람들이 이 일이 있어? 어신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확률로 치면 어떤 확률이죠? 확률 나는 이거 뭐 말이야 그냥 거의 로또 수준 아닐까? 로또요? 아니 뭐 로또는 안 되겠지만 확률이 광어회를 시켰는데 사장이 실수로 쏘가리회를 주고 광어값만 받은 그런 확률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더할 것 같은데 이거 가까이 와서 떨어지긴 했는데 네. 나는 얘가 바로 도망갈 줄 알았거든. 근데 거기 돌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 잡을 줄 알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각 때문에 내가 그냥 나는 솔직히 내가 카메라 만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난 답답했어요 그냥. 들어가도 아이씨 챔피언. 들어가도 못 잡는 거라니까 이거는. 나는 나 같으면 바로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유튜브 각을 뽑았는데 형은 우물쭈물 하니까. 아니 고기가 도망갈까 봐도 그런 것도 있지만 겁쟁이라서. 아니 겁쟁이가 아니야. 이건 못 잡는데 왜 나보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거였지 솔직히. 근데 난 이거 잡을 줄 몰랐다니까 진짜로. 야. 아니 깊지다 진짜. 계정 안녕하세요. 미키란트온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현남 갠스타.